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시작도 못했고 또한 현재도 그 신앙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린도 전서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러한 참 삶을 살고 있지? 이러한 감사함이 있을 때 그것을 은혜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이 밭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 한 하루에 한대나리온씩 임금을 주고 그 포도원을 따기 위해서 이 포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을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꾼들은 아침 일찍 7 시에 일을 시작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제1시라고 합니다. 일시.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시간이 해 뜨는 시간을 아침 6 시, 해지는 시간을 오후 6 시로 생각을 하고. 오전 7시면 제 1시예요. 1시간이 지났다. 해가 뜨고 나서, 그래서 제 1시에 그 품꾼들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추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9시, 또 12시에도 오정에, 또그 3시간 지났으니까, 또 이렇게 참 일을 하도록 하고, 또한 제 11시에. 11시라는 것은 해가 지기 1시간 전에요. 오후 5시에 또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꾼들에게 이제 일이 끝난 후에 품삯을 주는데 제 11시, 오후 5시, 끝나기 1시간 전에 채용한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야, 우리 주인이 아, 인심 좋네. 그러면 나에게는 나는 12시에 시작했고, 나는 9시, 나는 7시에 시작했으니까, 한두뇌 대나리온, 세 대나리온은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예상외로 그 주인이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대나리온을 주고, 나에게는, 저는 오전 7시부터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간에 그 약정한 임금이 한 대나리온이 아니냐. 그 약속대로 내가 한 대나리온 주었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 있느냐.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느냐. 잘못한 게 없지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이에요. 12시에 일을 시작했던, 5시에 일을 시작했던 일을 얼만큼 오랫동안 했던 그 주인은 똑같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시에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다 느끼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특별히 나를 대우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것도 오산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말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로하여금 사도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의 직분과 권위를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권세로, 그 직분으로, 그 능력으로 너희에게 지금 말을 전한다. 이겁니다. 말씀을 전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오직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좀 남들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저 사람은 좀 가문이 좋고, 저 사람은 좀 착하고, 저 사람은 성격이 온유하고, 저 사람은 좀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구원받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 다 모두가 내가 좀 잘나서. 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만세 좀더 택정하셨다. 이건 큰오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그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과 보금 안에서의 신앙, 이 사람들이 무언가 어떤 것을 좀 잘하고 말씀도 잘 순종하고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착각한다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무엇을 믿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아담 이후에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 이거예요. 이러한 그 복음, 이 절대적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인 것이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러한 사실을 귀신들도 알아요. 그러나 귀신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사건과 나의 정제함의 그 사건이 합해졌을 때. 카이로스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말씀이 내삶 속에 들어왔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곧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성령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나의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여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건한 가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다. 이렇게, 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give and take. 내가 주기만 하는데 저 사람은 내게 오는 게 없어? 그러면은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 그런 사람들은 귀찮은 존재야. 어? 저런 사람들은 좀 사라져야 될 존재예요 우리 집단에서 우리 직장에서 좀 있어서는 안될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은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기부엔 테이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도 바치고, 우리도 헌신하고,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내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 이것이 만약에 참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내게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한 이런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공갈칩니까? 아니죠. 응?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에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 내 칼의 피가. 그래서 너대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도록 하고 내아들때에 가서 내가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 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 그럴 때성전 곳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보화를, 그 필요한 재물들을 다 가지고 헌물을 했다 이거예요. 헌물.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사오니. 말미 아마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무나 참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합한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그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 속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죽게 받은 것을 우리가 죽게 드리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한 단어로 나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평화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외소하지 왜소, 아니하고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는 작은 한 은혜가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이런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어떤 정력적으로 구하는 것이야. 아니 하나님, 내가 이번 복권을 샀으니까 이 복권에 1등 당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11절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력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타는 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도 좀 벤츠도 타보고 말이야. BMW도 좀 타보고 좀큰 차도 좀 떵떵 걸 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아파트에서도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시험을 앞두고 내 자식이 병 들었을 때내 아내와 내 남편이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했을 때 이러한 응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 병을 고쳤어요. 심지어는 설교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청년도 부활하게 했잖아요. 안진병을 일으키고, 뭐 눈먼자를 보게 하고,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성령의 역사, 귀신을 내어쩍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병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되고 병도 고침받고 놀라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한 가지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정신적인 간질병과 같은 그러한 질환이었을 것이다. 저는 전자의 전자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담의 색도상에서 빛을 강력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을 받고 그냥 소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 만난 후에 에, 안하냐라고 하는 자가 눈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보게 되었지만 <laughs> 그러나 완전, 완전하지는 않아지 않았겠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laughs> 내가 큰 글자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다 이렇게 쓴게 있어요. 대부분 누가로 하여금 성경을 대표하게 했습니다. 왜냐 바울은 눈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쓴 편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 글자를 큰 글씨로 어? 사도 바울이 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마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아주 지독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의사로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약하는데 이 눈이 잘안 보이면은 성경을 감동으로 기록하고 해야 되는데 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 서신을 내고 성경을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을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세번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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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번 했다는 얘기 아니고 세번 작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세 번이나 작심하여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은 아니다예요. 지금 네가 받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겁니다. 족하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너무 큰 계시를 받았잖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자만해질 수 있다. 어? 스스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이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한 것이 뭐냐? 육체의 가시이면서 곧 사단의 사자였다 (angel of Satan). 응? 그 뭡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사탄의 사자. 어? 그래서 이러한 그 사단의 사자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그 질병을 일으키고 있었고. 바울은 바로 그 질병의 역사, 마귀의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떠나가기를 기도했어요. 아마 누차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 마귀의 역사는 떠날지어다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아니지요. 정당한 기도를 했어요. 정력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완벽한 은혜를 바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교만해지면. 여러분 응답 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면은 자고 하게 돼 있어요. 자만해진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자고해질까 봐더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그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처럼 이 높은 경지의 믿음이 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줬을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외면한 것이야.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뭐 마귀가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보다도 훨씬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훨씬 차원이다. 그 차원이 다른 것은 뭐냐? 바로 더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그릇은 적은 은혜만 담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큰 그릇은 큰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주의종의 이러한 이 간증 사역을 통해서 이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습니까? 어, 저의 삶 속에서도 많은 연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사망의 골짜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호흡 곤란으로 죽었구나, 내가. 여러분, 차라리 그냥 암에 걸려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쉬어도 숨을 못 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극한의 공포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제게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 이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밖에 내게 도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하는 일을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사약을 마치지 않은 종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개혁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전인치에 관한 이 사명을 내가 마치기까지는 어떠한 환란과 어떠한 마귀의 사단의 사자의 공격도 나를 해야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장숙해 하리라, 내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엄청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환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셨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외에도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있어야 돼. 그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워치만 니가 쓴 책에, 간증책에 뭐 이런 책이 있는 걸 보고 저도 감동이 됐습니다. 여기에 강철이 하나 있는데, 그 강철을 잘 연마하게 되면 말발굽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강철의 값은 불과 몇천 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 연단해서 말발굽을 만들면 몇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또이 강철을 잘 세련하게 가공해서 바늘을 만들면 몇백 달러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또이 강철을 잘 연단해서 시계 속에 들어가는 정밀한 스프링을 만든다고 한다면 수천 달러를, 수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철 같은, 고철 같은 미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아주 고귀한 값으로 치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가 병들고 참이 의사는 너는 몇년 안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폐결핵에 의해서. 저에게도 의사가 오늘이 고비가 될지 모릅니다. 제 아내에게 이러한 것을 누차 얘기. 눈물을 쫙 흘리는 것을 저는 멀리서 보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까. 이렇게 하면서 캄캄한 어둠 속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그 사망의 그 임재함이 그 중환자실에 가득한 걸 보고, 얼마나 그러한 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그렇게 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위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이제 죽게 되니. 가산을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내가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절망적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떠났습니다. 떠나자 말자 히스기야 선지자는 벽을 향하여 울며 불며 비둘기처럼 학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돌아가는 이사에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너는 희스기하로 돌아가라. 그리고 전하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내 울부짖은 통곡을 내가 보고, 내 마음을 달리하였노라 너의 삶을 15년이라는 삶을 연장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응답을 주셨어요. 세 가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살려 주신 것은 첫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스르 왕의 그 침공을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보호되리라. 실제로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유다 그 유다 왕인 시스기야가 어? 그 아스로 왕 사내립의 그 편지 공, 공갈 편지 너 빨리 항복하지 어? 하나 말이야. 이러한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히스기야. 또세 번째로는. 성전을 보호하게 되리라 다윗의 언약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을 보호하 이세 가지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 거기에 보면 인간의 참그 자세 이 본능적인 자세는 이렇게 응답이 되고 잘 되고 참 많은 사람 앞에서 히스기야 그 왕이 높임을 받고 정말 형통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이러한 그 위용을 자랑하게 될때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은지도 모르고 많은 선물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희스기야가 그냥 자고해졌어요. 높아졌어. 그래 가지고 그 사신들에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 뭐 침실까지 다 보여주고 뭐 보화의 창고 내가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고 얼마나 보석이 많고 내 위력이 대단한가 이걸 자랑했다 이거야.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모든 유다의 그 어, 귀한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본 대로, 네가 보여준 대로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성전은 회파될 것이요, 네가 보여준 모든 보물은 빼앗길 것이요, 성전은 회파될 것이요, 너의 자식은 왕자는 가서. 어? 황관이 되리라. 바벨론의 황관이 그 결과가 이루어져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 엄청난 환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좀 잘내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비록 바울은 안질해서 자유함을 입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 인하여서 더욱 큰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헌, 헌물로 마치 제사를 드린 후에 관제로서 포도주를 부은 것 같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드리는 완전한 헌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더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예? 받는 것만이 은혜입니까? 누리는 것만이 은혜입니까?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핵심적인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물질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큰 은혜는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고통을 자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고통을 자처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희생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생명을 받고 또한 무화과 그 잎을 무화과를 찌어서 그 열매를 총채에 나으니 나음을 잊게 되는 바로 현대의술로 말하면 의술적인 치료에 의해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응?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10편 119편 12절 말씀에 116전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라 구원의 잔을 든다는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축배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건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잔을 드십시오. 그 구원의 잔을 우리가 건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인 거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고린도우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디모데우서 2장 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만큼 큰 은혜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저는 군대, 해병대 입대했을 때, 우리의 그 소대장이, 청령부대로, 수많은 전과를 올린 베데랑 중사에서, 맨첫 번째 군복을 입고 훈련을 시작하자 첫 번째 한 말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돼지야, 돼지. 나라에서 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줄 알아?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돼지 소대장이고 너희들은 돼지다 복상. 네그 응?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병사로 싫든 좋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군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집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는 매임은 안 됩니다. 세상의 매임은 안 돼요. 가족에게 매임은 안 돼요 예? 여러분 군대 간 자가 부모의 말에 매입니까 군대 간 자가 자기 자식의 말에 매입니까 군대는 군인은 오직 그 나라의 명령에 복종하게끔 되어있어요 예? 이것이 사실 군인으로 봐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야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전쟁터에 나가 정말 적군을 무찌르고 이 나라를 온전히 해방시키고 강한 군대로서 성장해 나갈 때이 대한민국이 정말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그 사역지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많은 나라 중에 이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를 만난 많은 나라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됐고 가장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세계 4만 명 이상을 선교사로 인구 대비 가장 1위가 되는 선교 대국이 된 것이요. 정말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서 바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계약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사가 된. 이 박과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복음화가 되어서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정하, 저 중국과 러시아와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은 구원에 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